비밀주의가 파국을 부른다. 2018년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가 평양으로 날아갔다. 1박 2일 동안 머물면서 김정은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당사에서 식사 대접받고 4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고 돌아와 6일 저녁 8시 결과를 발표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북한이 철저히 검열한 뒤 선별해서 제공하는 사진과 북한이 발표하는 내용으로 어린 짐작만 할 뿐이었다. 특사단의 대한민국 언론은 빠졌다. 물론 민감한 외교 문제에서 언론이 배제될 수 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서 분위기를 읽을 수 있고 공개되어서는 안 될 서류의 내용이 회라에 잡힐 수 있어 예민하다. 특히 상대방이 있고 철저히 보안을 필요로 하는 단독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일체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이나 회의에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앞부분만을 공개해 악수하는 장면이나 인사말을 하는 정도의 경우 취재 기자와 카메라 기자를 입장시키는 것이 통례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가 지대한 경우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필요하다. 이번 대북 특사와 김정은의 만남은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이 직결된 문제다. 비핵화와 관련된 의지는 하나의 정부 차원이 아니라 국가 미래가 걸린 것으로 우리 국민이 그 진행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 한 명의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관계자 몇 명이 자신들만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국가의 운명을 그 몇 명이 좌지우지하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국가와 국민은 무한하다. 아니 무한해야 한다. 현 집권 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집단이다. 학생들의 교과서에서 조차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민주주의로 바꾸는 세력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를 추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북한과 일정 부분 이념을 공유한다는 것으로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 추구하는 국가 정체성을 무시하고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북한의 김정은에 어떤 제의를 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그러나 단 한 명의 기자도 동행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제공한 철저하게 통제되고 검열된 사진과 기사만을 우리 국민은 보아야 했다. 우리 국민을 현재의 북한 통제 체제 아래에 놓이게 하여 길들이게 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꼴이 됐다. 우리 사진 기자와 취재가 동행했다면 우리 특사단과 북한 김정은 일행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했는지 대체적 기나마 알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상황 판단을 짐작이나마 할 수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핵에 있는 평화도 좋으니 정상회담 만하자는 입장인지 아니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는 한 대화와 교류는 없다는 입장인지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특사단과 북한의 대화 내용은 국민에게 중요했다. 이 정부는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켰다. 북한이 제공한 사진을 보면 앉아있는 34살의 김정은 정면에 73살의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이 거의 차렷자세로 서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굴종? 어떠한 정상회담에서도 어떠한 외교적 접견에서도 이렇게 한 나라를 대표한 사람이 일어서서 보고하는 경우는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특사다. 방문국 대통령보다 아무리 격이 낮은 외교대사도 차렷자세로 보고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이보다 앞선 2월 10일 북한 특사로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은 문 대통령 앞에 차렷자세로 서서 인사도 보고도 하지 않았다. 시종일관 도도한 자세로 일관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특사, 그것도 주적을 마주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안보실장이 보인 불안 자세는 자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국민을 굶겨죽이며 폭정을 하는 야만의 지도자에게 이같이 굴욕적인 저자세로 임해야 하나?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이같이 국가의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지 않았다. 서해에서 천안함 폭침으로 나라를 지키던 우리 젊은이
46명을 희생시킨 주범 김영철을 평창올림픽 폐막식 대표단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문재인 청와대가 국민에게 한 말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는 말 한마디뿐이었다. 2월 25일부터 3박 4일 동안 워커힐 호텔 최고층을 통째로 잡아주고 국빈급 대접을 해주면서 대한민국 안보 책임자들을 모두 김영철 앞으로 대령시켰으나 대체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단 한 장의 사진도 국민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핵무기를 앞에 두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 대한민국 영토를 보전하는 문제를 논하면서 국민의 귀와 눈을 철저히 봉쇄했다. 물론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고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해야 할 내용이 있고 공개되어서는 안 될 내용이 있다. 국민에게 어떤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김영철이 단 한마디 없이 서울을 떠나도록 이 정부도 단 한마디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자신들만 옳다고 믿고 있다면 오산이여 오만이다. 그들의 오만은 촛불로부터 모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됐다. 아무리 비밀스럽게 일처리를 해도 자신들의 지지세력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과연 그럴까? 과거 박근혜 정부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그토록 주문하고 불통을 전파하며 비난을 퍼부었던 세력들은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이 정부의 소통 부재는 언급하지 않는다.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재킷 벗고 커피잔 들고 야외에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 외부 행사에서 주민들 끌어안아주고 눈물 흘리는 것이 소통인가? 그것은 쇼일 뿐이다. 국민이 궁금한 것을 소상히 알려주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옳은 길을 찾는 것이 소통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불통을 넘어 문을 잠근 채 철저히 비밀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비밀스럽게 진행된 일은 폭로가 되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없고 뒤늦게 알려지면 오해를 넘어 논란과 책임을 동반한다. 끼리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국정을 논하면 결국 맞이하는 것은 파국이다.